의외로 치매를 유발하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지금 바로 알려드리고 최대한 피해를 적게 덜 위험하게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외의 치매 유발 음식 술, 참치, 제로콜라를 비롯한 합성 감미료 그리고 글루텐이 있습니다. 술은 그렇다고 쳐도 참치가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이라는데 놀라셨죠? 어제도 참치 드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것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드시지 말라고 해도 드실 거잖아요. 이왕 드시는 거 더 스마트하게 덜 피해 입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딱 5분만 투자해서 치매랑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어지자고요. 바닷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해산물을 많이 먹겠죠. 평소와 똑같이 음식을 먹고 잘 지내던 마을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가벼운 손발저림부터 시작해서 근육경련에 시력과 청력이 나빠지는 신경계 쪽 문제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용하다는 무당과 주술사를 불러 해결하려 했으나 차도가 없이 저주처럼 이 집 저 집에서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문 연구팀이 급히 투입되어 정밀한 조사를 벌였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어패류 섭취가 많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패류에서 기준치를 한참 초과하는 어떤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마을이 그 유명한 일본의 미나마타 마을이고요. 그 중금속은 바로 수은입니다. 참치에 많이 들어있어요. 아니 명절 때마다 수십 개씩 들어오는 참치를 수십 년간 먹었는데 그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이것도 명쾌하게 설명 다 해드릴게요. 무조건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안 먹고 삽니까? 저도 먹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하게 먹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도 최대한 피해를 적게 입습니다. 생명체 내에 수은이 주로 농축되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좋은 곳에서 참치를 드실 때 보통 두 가지 종류 참치가 나오는데요. 오도로라 부르는 기름기 가득한 뱃살, 그리고 아카미라 부르는 담백한 등살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름진 지방에 중금속이 농축될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반대입니다. 수은은 생명체의 체내에서 주로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이 적고 단백질 비중이 높은 참치 등살에 더 많은 양의 수은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치를 드셔야 한다면 담백한 등살 말고 기름진 뱃살 위주로 드세요. 이렇게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식약처에서 정한 주당 수은 안전 섭취량이 횟집에서 나오는 참치인 참다랑어의 경우 일주일에 100g입니다. 참치 한 개가 10g에서 많게는 20g 정도니 보수적으로 5조각 이상은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통조림 참치는 어떡하냐?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수은과 치매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논문 소개는 지루하니까 최대한 짧게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어려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다 봤습니다. 우리 뇌는 대부분 쉽게 산화되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른 장기보다 많은 에너지와 산소를 소모합니다. 그에 반해 항산화 방어력은 낮아 산화적 손상에 쉽게 취약해지는데요. 수은 노출이 활성산소 발생을 촉진시켜 치매를 유발합니다. 실제로 치매 같은 신경성 퇴행 증상을 앓은 환자의 신경조직에는 수은 수치가 정상인보다 더 높습니다.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참치의 수은 함량은 참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참치 중에서도 가다랑어의 수은 함량이 가장 낮았고 참다랑어와 눈다랑어의 수은 함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참다랑어, 눈다랑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횟감으로 쓰이는 참치고요. 수은 함량이 낮은 가다랑어가 통조림에 쓰이는 참치이니 통조림 참치는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통조림 참치 1kg당 수은 함량이 0.03mg이라 0.034mg인 고등어나 0.016mg인 갈치와 비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횟감으로 쓰이는 참다랑어는 1kg당 수은 함량이 0.5로 좀 많이 높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조각 이상은 좀 주의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식약처가 정한 주당 안전 섭취량은 참치캔 보통 크기로 일주일에 3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조금 걱정된다 싶으신 분들은 참치 드실 때 채소랑 같이 드세요. 채소 속 식이섬유가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온 생각을 한번 읽어볼게요. 유튜브 건강 채널이나 각종 건강 미디어를 보면 치매를 유발한다는 음식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러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겠다. 그냥 막 아무거나 막 나빠 보이면 컨텐츠 만들려고 막 지르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시죠? 저도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치매는 그렇게 대충 넘어갈 질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매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될 뿐더러 원인이 뭐 하나로 특정 지을 수 없이 인체의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양한 기관들 중에 가장 밀접한 기관이 간과 장인데요. 어렵지 않게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이해하시면
어디 가서 똑똑하다는 이야기 들으실 겁니다. 먼저 우리 몸의 장기 중에 허가받지 않은 외부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는 보호관문이 몇 군데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망막, 척추, 고환, 태반, 그리고 뇌가 있습니다. 뇌로 아무거나 막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뇌처럼 엉켜가진 않지만 중요한 관문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인데요. 우리 장 속에 세균들이 득실득실 거리잖아요. 장내 미생물 수가 우리 몸의 세포수랑 맞먹을 정도로 많은데, 그럼 이 많은 세균들이 음식물 흡수할 때 함께 혈관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다행히도 우리 장에 있는 관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장내에 존재하는 장벽세포고요. 장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을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데, 틈이 너무 좁아서 세균이나 독소들이 함부로 이 틈새로 들어올 수 없게 관문을 만들어 방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단, 정상적인 상황에서만 방어가 잘 됩니다. 몸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이 사이 공간이 이렇게 느슨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틈이 벌어지면 온갖 독소들이 다 혈관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볼게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3개 이상만 있더라도 조금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번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 두 번째, 장내 세균총 불균형, 평소 가스가 자주 차고 장이 안 좋다고 스스로 느끼신다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고당분,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섭취가 잦으신 분들. 네 번째, 소염 진통제나 항생제를 장기간 계속 드시는 분들. 다섯 번째, 음주와 흡연. 여섯 번째, 과도한 스트레스. 저는 딱 하나, 과도한 스트레스만 해당하는데요. 세 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장에 구멍이 뚫려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혈관으로 침투해 만성염증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 중 가장 나쁜 녀석 중 하나가 바로 LPS라는 독소입니다. 세균은 아니고요. 장내 존재하는 그람 음성균이 파괴될 때 만들어지는 각질 같은 물질인데요. 세균의 각질이니 크기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이게 몸으로 유입됐을 때 이걸 잡으려고 몸에서 면역 시스템을 가동하는데요. 염증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장에 뚫린 구멍을 통해 LPS가 계속 유입되니 염증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만성염증의 기전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셨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장에 뚫린 구멍으로 독소가 들어와 몸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게 치매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LPS로 인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여기저기서 분비되기 시작하고,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뇌에 있는 보호관문의 투과성을 증가시킵니다. 전에는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걸러줬던 관문의 투과성이 높아지니 외부의 염증성 물질들이 뇌로 침투하여 뇌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치매 유발 물질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생성도 증가시킵니다. 장에 뚫린 구멍으로 들어온 독소가 결국 뇌까지 뚫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주 서서히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고 있으니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독소가 평생 동안 몸 안에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독소를 해독하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독소 해독 기능을 높이거나 독소를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장 망가뜨려 독소 잘 들어오게 하고 간 망가뜨려 해독 기능을 떨어뜨리면 이게 최악이겠죠. 그게 바로 술입니다. 알코올은 장내 세균총을 교란시키고 장벽세포의 염증성 면역반응을 유발하고 장벽세포의 자살명령 스위치도 더 과열성시키면서 타이트 정션의 투과율을 높여버립니다. 독소가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동시에 우리 술 마시면 간이 뭐하나요? 알코올 분해하느라 정신없겠죠. 독소 분해하랴, 알코올 분해하랴, 간 기능이 떨어지니 독소가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몸에 오래 남아서 만성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예시로 알려드린 제로 음료는 어떨까요? 혈당을 높이지 않으니 괜찮다고 마시는 분들 많은데요. 장내 미생물총의 교란을 일으킵니다. 유익균수는 줄이고 유해균수가 늘어나면서 장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장에 있는 보호관문의 투과성을 높입니다. 혈당 높이지 않는다고 당뇨 환자들이 제로콜라 드시곤 하는데요. 사실 혈당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게 가짜 단맛이죠. 혈당이 전혀 올라가지 않는데 단맛이 막 감지되면서 뇌가 혼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단맛에 대한 갈망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라던가 간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람 연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당뇨인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10초 동안 제로콜라에 들어있는 인공감미료 스크랄로스를 10초 동안 하루에 48mg 투여하고 포도당을 섭취시킨 다음 인슐린의 분비량을 측정했습니다. 참고로 제로콜라 하나에 인공감미료가 딱 이 정도 들어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 10주 후에 인슐린 분비량 늘었죠. 인슐린을 더 많이 짜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대조군과 비교해보면 확연합니다. 그냥 물 먹인 대조군이 10주 후에도 인슐린 분비량 변화가 없었던 것에 반해
차이가 크죠. 물론 제로콜라 한번 먹는다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10주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만성적으로 섭취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모든 나쁜 물질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담배처럼 아예 대놓고 나쁘면 끊으려는 시도라도 하는데 제로콜라 같은 인공 감미료 함유 음료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홀짝홀짝 섭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밀가루의 글루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장내 투과성을 증가시킵니다. 셀리악병 환우들은 당연하고요. 셀리악병이 아닌 글루텐 민감성인 분들도 밀가루 음식 섭취로 인해 장내 투과성이 증가됩니다. 본인이 셀리악병인 경우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데 셀리악병이 아닌 비셀리악 글루텐 민감성의 경우 이게 병명으로 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밀가루 음식 많이 먹으면 설사나 가스참 같은 장 불편한 증상 나타나신 분들 여기에 해당되고요.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긴 한데 영국과 호주 연구에 따르면 전 인구의 14%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밀가루 음식도 장기적으로 치매로 가는데 한몫을 한다고 볼 수 있으니 밀가루 음식 줄이시고요. 꼭 치매 아니더라도 밀가루 음식이 나쁜 건 잘 아시잖아요. 중앙치매센터의 자료를 보면 70세가 넘으면 4%, 75세에서 79세 12%, 80세 21%, 85세가 넘으면 40%로 치매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7080 갑오징어 분들이라면 이렇게 유튜브를 직접 찾아서 보실 만큼 건강관리 알아서 잘 하시니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저를 비롯하여 4050 분들입니다. 아직은 멀었다면서 안일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완전히 끊을 수 없다라도 지금보다 줄일 수는 있잖아요. 함께 하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